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김동환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특별전 호모사피엔스 진화, 관계, 미래에 관련한 온라인 특별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인 고인류학자이신 이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인류의 진화에 대한 전시입니다. 인류의 진화하면 우리는 털에 덮인 구부정한 네 발 걷는 동물이 점점 몸을 일으켜 세우고 걸으면서 털도 빠지면서 피부색도 연해지면서 결국은 수염난 키 큰 백인 남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렬 종대로 고인류가 진화하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고인류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알고서 봐야 하는 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은 이를 도슨트로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왔습니다. 예, 그러시면 함께 전시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여기는 제1전시실입니다. 사실 이 전시실에는 두 가지의 다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물론 이 고인류 화석이 보여주는 인류의 진화입니다. 또 하나의 진화는 고인류학의 진화입니다. 고인류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진화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고인류학의 시작은 다양한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좀 쉬운 시점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겠죠. 1859년도에 나온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종이란 것이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기원을 하고 진화를 하며 날 수도 있다는, 멸종을 한다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12년 있다가 별러서 내죠. 다른 책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다윈의 책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윈이 남겼던 노트에 그려져 있던 그림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물체를 분류한 것은 린네죠. 17세기에 종속, 과목, 강문, 개로 분류를 했어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비슷한 것끼리 종에다 넣고, 비슷한 종끼리는 속으로 묶고, 비슷한 속끼리는 과로 묶고, 비슷한 과끼리는 무엇으로 묶었겠습니까? 목으로 묶었죠. 그런데 다윈이 바로 이 그림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계통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뭇가지의 끝이 각 계통이라고 보면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온 곳은 공통조상입니다. 그래서 공통조상이 요즘이면 최근에 갈라진 굉장히 가까운 친척관계이고 공통조상이 옛날이면 옛날에 갈라진 먼 친척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이러한 나뭇가지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명의 나무, 하나의 생명의 나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나뭇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인간은요. 그렇다면 인간의 시작, 인류라는 인류 계통의 시작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다윈은 인간의 특징 네 가지를 들었고 그 네 가지에게서 인류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큰 머리, 자유로운 손, 이 자유로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사용, 그의 사용, 그리고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져서 작아져 버린 이빨, 치아, 그렇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고인류 화석은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벽에 보시면 알겠지만 1856년도,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나오기 3년 전에 이미 네안데르탈인이라는 화석이 나왔습니다. 1868년에는 유명한 크로마뇽인이 발견되고요. 1891년도에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인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중국에서 호모 에렉투스, 조고디엔에서 호모 에렉투스 화석이 발견됐죠.
1920년대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초가 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인류 계통들은 다 나왔어요. 크로마뇽인, 네안데탈린, 호모 에렉투스. 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것도 아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20년대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생긴 것도 볼품이 없었고 게다가 아프리카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쟁쟁한 인류 계통 화석들 중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런던에서 발견된 필트다운인입니다. 런던 필트다운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 필트다운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필트다운인은 가짜입니다. 가짜임이 판명된 가짜 화석입니다. 가짜를 왜 전시했느냐? 왜냐하면 고인류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화석이기 때문입니다. 1912년에 도손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명한 고인류 학자 우드워드에게 편지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화석을 발견했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만큼이나 중요한 화석.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뭐냐면요, 독일의 마워에서 나온 마워 턱뼈를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이 필트다운인이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이 필트다운인은 영국인에게는 자존심인 겁니다. 특히 독일과 경쟁 관계에 있던 영국으로서는 독일보다 더 나은 고인류 화석이 있고 인류의 조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1910년대에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1940년대에 개발된 불소연대 측정법으로 필다운이는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소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1940년대에 개발된 그런 연대 측정법인데요. 불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들락날락하면서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이루지만 죽은 다음부터는 들락날락하는 것이 없이 불소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보면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필트다운인 같은 경우에는 불소 측정을 해봤더니 머리뼈에 나온 불소의 양과 턱뼈에서 나온 불소의 양이 다른 겁니다. 같은 개체가 아닌 거죠. 머리뼈와 턱뼈는 다른 개체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턱뼈는 사람 턱뼈가 아니라 오랑우탄 턱뼈라는 거, 머리뼈는 중세 시기의 인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까만 부분이 화석 부분입니다. 하얀 부분은 추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는 턱뼈가 하얗게 나와 있지만 턱뼈는 따로 별도로 발견이 되어서 한 개체라고 그때 나왔던 겁니다. 1954년도에 그렇게 불소 측정으로 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사실은 1910년대 나오자마자 여기가 이것이 가짜라는 의심을 표시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학자들의 의심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국가적인 욕망, 영국과 독일과의 그 경쟁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조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그 욕망이 어떤 제대로 된 심사를 흐트리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954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더 이상 필트다운인은 가짜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인류 최초의 조상 자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191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화석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필트다운인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인류 최초 조상의 자리, 거기를 채울 만한 화석들이 그동안에 20세기 초반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되었어요. 남아프리카. 근데 아시아에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수십만 년밖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오래된 남아프리카의 200만 년 전 고인류 화석에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고인류 화석이라고는 타옹아기가 있었죠. 1924년도에 맨 처음에 발견이 되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는 그런 학명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필트다운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 설마 아프리카누스 같은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설마 인류의 조상이라 싶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주목이 아니라 아예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20년대, 30년대에 꾸준히 발견을 해서 결정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의 어른 두개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타옹아기는 아기니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인류적인, 인간적인 특징을 부각시키게 되었어요. 필트다운이는 현생 인류의 중세기의 인골의 머리뼈를 가지고 있으니까 머리가 컸잖아요. 두뇌 용량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타옹아기 같은 경우에는 요만해요. 400cc, 인간의 신생아가 450cc인데 그보다도 더 작은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어른도 두뇌 용량은 450cc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머리지만 뭔가 인간다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어른 머리뼈의 설명을 보시면 머리가 둥글다 나와 있어요. 머리는 조그맣지만 이 shape, 형상은 인간과 같은 그런 둥근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길쭉하거나 뭐 뒤로 제껴진 그런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의 고인류 화석의 큰 문제점은 불확실한 연대입니다. 100만 년, 200만 년, 뭐 300만 년도 가능 뭐 그 정도로 나오는 이유는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고인류 화석들은 이 동굴 안에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화석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프리카누스와 또 하나는 로보스투스입니다. 아프리카누스는 연약한 고인류고요. 로보스투스는 우락부락한, 강건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과연 이 둘이 같은 종인데 암컷과 수컷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종일지 그것이 논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프리카누스가 로보스투스보다 더 오래된 그런 계통인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아프리카누스에게서 로보스투스로 진화했다는 더 강건해졌다는 인류 계통이 더 우락부락해졌다는 그런 경향을 남아프리카에서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아프리카에서 드디어 탄탄한 연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동굴이 아니라 화산재 위에 쌓여진 지층에서 고인류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330만 년 전 루시라는 별명의 고인류 화석은 가장 유명한 그 대표적인 화석인데요. 1970년대에 발견된 아파렌시스가 인류 최초의 조상 화석이 됩니다. 제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루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소판이 아니에요. 루시는 다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커서 클 때까지 다 커서 어른이 된 상태가 이 정도인 거죠. 한 6살, 7살짜리 유치원생의 몸집 크기인 겁니다. 몸집도 작고 머리도 쬐그맣고 거의 침팬지의 몸집과 침팬지의 두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이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인류라는 그 증거는 두 발 걷기에서 나왔습니다. 루시를 통해서 아파렌시스를 통해서 그 다윈이 얘기했던 인간의 특징 중에서 큰 두뇌, 자유로워지는 손, 도구 제작, 두 발 걷기 그 중에서 두 발 걷기만
가장 먼저 등장하고 나머지는 아주 나중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려준 아주 중요한 인류 계통이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뼈를 보고 어떻게 이들이 두발 걷기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인간의 두발 걷기는 다른 동물의 두발 걷기와는 다릅니다. 인간은 두발 걷기밖에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 두발 걷기도 하고 네발 걷기도 하고 휘염도 치고 뛰어있기도 합니다. 나무도 타고요. 인간은 두발 걷기밖에 못하는 것이 두발 걷기를 위해 많은 형질이 최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의 골반은 여기가 이게 골반뼈죠. 앞뒤가 판판합니다. 두발 걷기를 하는 골반은 이렇게 돌아서 왕관처럼 둥굽니다. 그래서 판판하게 앞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붙었던 근육이 옆에 와서 붙어서 한 발 걷기, 한 발로 설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로 섰을 때 무게 중심이 잘 전달이 되도록 넓다리, 대퇴골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무릎은 탄탄하게 체중을 받쳐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있습니다. 영장류는 엄지발가락이 없고 네 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손과 두 발이 있죠.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은 엄지손가락처럼 옆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발가락처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을 걸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모든 체중을 받고 그 다음 발자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발달이 된 것이 바로 우리네의 두 발 걷기를 하는 인간의 엄지발가락인데 바로 그런 엄지발가락은 물론 루시는 안 가지고 있지만 루시 동료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가지고 있거든요. 인류 진화의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간 다음은 큰 머리도 아니고 도구의 사용도 아니고 자유로워진 손도 아니고 작은 이빨도 아니고 두 발 걷기였던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아프리카누스는 곁가지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발견 때문에 아파렌시스도 곁가지가 될 만한 그런 위험도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사헬란트로포스 차덴시스와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입니다. 사헬란트로포스 차덴시스는 머리뼈만 있어요. 머리뼈만 있는데 어떻게 두 발 걷기를 했는지 아냐면요. 우리네 머리에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머리와 몸이 연결이 되는데 네 발 걷기를 하는 짐승의 경우는 그 구멍이 뒤쪽으로 달려있죠. 그리고 두 발 걷기를 하는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는 그 구멍이 밑에 달려있습니다. 머리가 몸통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일란트로포스 차덴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구멍, 포라멘 마그넘이 머리 밑에 있기 때문에 두 발 걷기를 한다고 발견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사일란트로포스 차덴시스 같은 경우에는 천 개 넘은 조각조각 난 것들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 구멍의 위치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멍의 위치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눈썹뼈입니다. 눈썹뼈가 사헬란트로포스의 눈썹뼈는 다른 고인류의 눈썹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 크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헬란트로포스 같은 경우에는 차덴시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드에서 발견이 됐는데 차드는 중앙아프리카입니다. 거기는 고인류가 거의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일란트로포스 차덴시스는 아마 고인류가 아닐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고릴라의 조상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 다음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의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그의 엄지발가락에 있습니다. 저 뒤에 진열되어 있는 라미두스의 엄지발가락을 보면 바로 엄지손가락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옆으로 엄지손가락처럼
옆으로 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발 걷기를 하긴 하되 두발 걷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특징적인 두발 걷기는 두발 걷기만 하는 건데 라미두스는 두 발로도 걷고 나무도 탔다. 그래서 두발 걷기가 어떤 완성체로서 짠 하고 인류 진화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모자이크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라미두스 때문에 루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루시의 어깨뼈가 우리네 어깨뼈는 옆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무를 타는 유인원은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뼈가 조금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의 어깨뼈가 조금 위를 바라보고 있고 루시의 딸이라는 별명이 붙은 디키카도 어깨뼈가 조금 위로 붙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루시도 나무 타기를 좀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새로운 해석이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330만 년 전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기후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일전시실의 한쪽 벽면을 보면 이 기후 변화를 그린 도표가 있어요. 거기 330만 년 전 루시 있는 데를 보세요. 그리고 그 뒤로 점점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갈 뿐만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온이 그냥 추우면 추운 대로 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최적화, 특화가 되는 계통은 힘들어지는 그런 시계가 오는 겁니다. 200만 년에는 새로운 적응이 보입니다. 인류 계통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채택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입니다.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라고도 불리웠고 원래 이름은 진잔트로푸스 보이세이입니다. 1959년도에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루이스 리키는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기뻤지만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리키는 사실은 호모속을 발견하고 싶었거든요. 인간, 인류 계통의 조상을 발견하고 싶었는데 딱 보면 저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류 계통이 아니거든요.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에서 파란트로푸스 로보스투스, 파란트로푸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거의 뭐 같은 속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 아프리카누스에서 로보스투스로 가는 점점 우락부락해지는 그 경향이 계속된 결과가 저 진단트로푸스 보이세이 혹은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이의 머리뼈를 잘 봐주세요. 옆에 우락부락한 광대뼈 그 안으로 큰 구멍이 보입니다. 그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은 그만큼 큰 저작근이죠. 저작근이라는 것은 씹는 데 쓰는 근육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우악우악 씹으면 여 옆에 관자놀이 부분에서 움직이는 근육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근육이 인간에게는 쬐끄맣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보이세이의 그 저작근이 들어가는 그 구멍은 거의 아기의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옆머리에 저작근이 와서 붙는데 옆머리로도 모자라서 머리 위로 더 뼈를 쌓아서 저작근을 머리 위까지 벼슬처럼 높이 쌓은 그 뼈에 붙도록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벼슬, 시상 능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릴라의 머리뼈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세이의 어금니는 거의 고릴라급으로 커요. 어금니가 크면 많이 먹었겠죠. 어금니가 고릴라만큼 크면 고릴라만큼 먹었다고 대략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이세의 몸집은 안 커요. 루시 정도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루시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 고릴류가 고릴라만큼 먹어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고릴라의 4분의 1 정도의 몸집을 겨우 유지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저 퀄리티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나무 뿌리나 풀이나 그런 것을 많이 씹어서 먹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척박하고 숲이 줄어들고 초원지대가 늘어나고 있던 200만 년 대의 아프리카에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전략 넘버 원이죠. 두 번째 전략은 호모 하빌리스에게서 보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많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호모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인간의 특징인 도구를 제작, 사용한 고인류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는 인류 최초의 석기, 올드원 석기와 연결이 됩니다. 올드원 석기는 찍개라고 불리우는 그 돌을 깨서 끝에 돌라를 만들어서 만든 그런 도구인데 주로 동물 뼈를 깨서 그 안에 있던 골수를 빼먹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쫓아가서 잡는 사냥 도구는 아니고 사체를 처리하는 데 썼던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죠. 호모 하빌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머리가 큽니다. 두뇌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450cc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 정도인데 호모 하빌리스는 뭐 600cc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증가된 두뇌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뼈에서 시작했거든요. 손뼈를 보고 오 도구를 만든 손이야 싶어서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딱히 연결된 두개골이 없어요. 머리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머리뼈를 다 호모 하빌리스라고 다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큰 버전과 작은 버전은 두 개의 다른 종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루돌펜시스로 나뉘어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석기를 제작하고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호모잖아요. 호모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니까. 그런데 최초의 석기가 호모 하빌리스보다 이전에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석기, 호모 하빌리스와 발견이 되는 석기보다 이전에 발견된 석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파란트로프스와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사실은 파란트로프스와 발견된 석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 호모가 그 석기를 가지고 그 파란트로프스를 뭐 잡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모 하빌리스가 나오기 전에 그 시기에 파란트로프스와 석기가 같이 발견이 되므로 이거는 파란트로프스가 석기를 제작 사용했다는 그런 엄청난 주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99년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라는 새로운 화석종이 발견이 됩니다. 이 화석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동물뼈와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동물뼈에 칼날 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랐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석기를 제작했다는 충격 하나 그리고 동물뼈를 먹었다는 동물뼈, 동물성 단백질을 먹었다는 충격 두 번째 오슬로피테쿠스 가르히는 250만 년 전 고인류 화석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330만 년 전 석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330만 년 전 석기면은 그거는 정말 아마 호모가 아닌 것임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오래된 석기의 발견은 호모 하빌리스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석기가 호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호모 하빌리스는 다른 면에서는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단지 석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호모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석기가 호모가 아니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트로포스와 같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이 생긴 하빌리스는 굳이 호모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의 강연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인류가 맨 처음 등장한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사이부터 한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까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강건해지는, 우락부락해지는 저작근을 이용한 저퀄리티의 음식을 먹는 그런 최적화된 형질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200만 년 전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 강건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트로포스라고 불리우는 그 고인류 화석이 그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석기를 이용해서 동물뼈 깨서 골수를 먹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질의 섭취입니다. 그 모든 고인류들은 두뇌가 500, 600cc, 그리고 몸집은 아직도 1m 정도로 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뛰어나게 다른 전략, 제3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같이 200만 년 전에 나타난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